하지만 또 거기에서 또 배울 점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자신의 꿈을 위해 공을 분투하는 그들의 열정엔 박수를 보내지만 그들의 꿈과 미래를 악용하는 검은 유혹의 손길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벼랑 끝에 위기를 딛고 희망을 일궈낸 인생 역전의 승부사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노숙자에서 두부 공장 사장으로 승승장구하는가 하면 생명까지 위협받던 170kg의 비만 환자는 피나는 체중 감량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70kg 초보도 비만에 목숨을 건 사투. 알코올로 인해 노숙생활을 했던 두부공장 사장. 성형 부작용으로 10년 공백기를 지낸 연기자 곽진영. 저한테는 그 10년 넘은 세월이 정말 지옥 같았으니까. 인생의 굴곡과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생 역전 스토리가 시작된다. 키 154cm, 몸무게 170kg. 둘째 아이 출산 후 갑작스레 불어난 몸무게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험했던 이유경 씨. 10년 가까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온 이유경 씨가 목숨을 건 사투를 시작한 건 4년 전. 현재 그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유경 씨를 찾아가는 제작진의 심정도 우려 반, 기대 반이었는데. 사람들은 옛날에 뚱뚱한 아줌마 요즘 안 보인다고 죽었다고 막 그런 소문이 났어요. 이거 완전히 성공한 거죠. 누가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지. 맞아. 전설처럼 성공담의 주인공이 된 이유경 씨. 그녀가 수줍은 미소 지으며 모습을 드러냈는데 누가 그녀의 모습에서 170kg 초고도 비만자의 아픈 과거를 떠올릴 수 있을까? 불가사에 가까운 그녀의 놀라운 변신. 제작진도 눈이 의심스러운 상황.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진짜 기적이에요. 정말. 살과의 전쟁에서 당당한 승리자가 된 이후 유경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빠지니까 좀 넓어진 건 있죠. 코스도 그러고 방도 그러고. 4년 전 먹고 자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그녀의 전용 공간은 김치냉장고 앞. 당시로서는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다. 4년 전에 몸무게가 한 170 정도 나갔었으니까요. 4년 동안 100kg 정도 뺀 거죠. 100kg 감량 성공 후 살이 빠지면서 엉덩이뼈가 바닥에 닿는 기분 좋은 불편함을 맛보게 된 그녀. 에어쿠션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특대형 사이즈 옷들. 그녀에겐 상처가 담긴 과거임과 동시에 승자에게 주어진 전리품과도 같은데 몸속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늘어지기 시작한 살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이기도 하지만 그녀에겐 영광의 상처다. 내가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살기 싫으니까. 만사 귀찮으니까 못 살고 그런 것도. 거세. 초고도 비만자라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 그로 인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그녀.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170kg 초고도 비만녀라는 멍에를 안고 산 것은 아니었다. 애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어디 나가면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2004, 5년에 아예 그때 이제 따로 가서 나가기 시작해서 이혼했고 하여튼 그 무렵이 최악이었었어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최악이었던 인생의 굴레를 벗게 해준 1등 공신. 집안 들어서기 무섭게 펼쳐진 다소 황당한 분위기. 그녀를 위한 맞춤 운동이라는데. 어머니 형편상 헬스기기도 없고 일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고안해낸 창조된 운동입니다. 4년 전 그녀의 살과의 전쟁은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됐다. 몇 발자국 떼는 것 자체가 힘든 사투였을 정도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 자, 반대쪽. 자, 여기. 저도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살 못 빼면은 내 책임인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괜히 왔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성공에 대한 불확신 속에서도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일명 10뿌리기 운동을 통해 오늘도 집 앞 자연을 배경 삼아 또 다른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아니 가능은 하다니까 59쯤 그래도 좋으니까 악자를 숫자 좀 바꿔보려고요. 멋있겠어요. 100kg 감량 후 더불어 행복해진 건 바로 아이들. 전에는 엄마랑 같이 많이 못 다녔죠. 엄마 힘들어해서. 유경 씨가 아이들을 대동하고 들른 곳은 다름 아닌 피자집. 그러나 유경 씨에겐 그리 달가운 음식은 아닌 듯한데 체중 조절을 위한 식이요법으로 그동안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한 그녀의 입맛이 변했기 때문이다. 살 빼기 전 진짜 좋아했어요. 엄마가 더 좋아할 정도로 저희보다. 그 와중에도 식도락 삼매경에 빠진 아들 선혁이. 숨도 안 쉬고 먹는 모습에 엄마인 유경 씨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머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자기와 싸움인데 아직까지는 내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게 잘 다스려도 안 돼요. 그게 그것도 잘 시키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게. 그들만의 행복한 만찬이 끝나고 이번엔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체중 때문에 10년 가까이 고무줄옷만 입었던 그녀가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은 청바지. 맞는데 못 사가셨지. 허리 42살까지도 안 맞으셨으니까. 이제는 옷 사이즈가 커서 고민일 정도. 그런데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는 대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유경 씨. 엄마 예전에 바지 사면 여기가 타이트해서 이렇게 앉으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많이 빠졌네. 이유경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른다는 한 헬스장. 순간의 방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미 경험으로 아는 그녀이기에 항상 자신과의 싸움을 게을리할 수 없다. 날로 불어가는 살 때문에 엄마 손에 붙들려 헬스장 찾은 젊은 아가씨. 당사자보다 유경 씨의 표정이 더 안절부절인 듯한데. 저 아가씨보다 내가 조금 더 나갔긴 했는데 거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심정을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래요. 농구선수 생활을 접으면서 급작스레 찌기 시작했다는 살. 20대의 나이에 150kg이 넘는 버거운 몸무게는 그녀의 인생도 버겁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면접도 아니고 학교 면접에서도 외모 평가가 딱 나와버리고. 아 진짜요? 거짓말 같아. 결코 쉽지 않은 자기와의 싸움을 앞두고 두려움에 망설였던 그녀가 유경 씨로 인해 도전을 시작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제 2의 인생이고 제 목표랑이 있으니까 목표 끝날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눈물로 보낸 1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90년대 초반 한 드라마를 통해 국민 여동생이라는 호칭을 얻으며 당대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던 종말이 곽진영. 딸이? 그때 언제? 왜? 신경 쓰니까 살이 좀 빠졌네. 오랜 시간 남모를 소가리를 해온 그녀다. 쌍꺼풀을 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조직을 너무 많이 잘라버렸죠.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나 떴을 때나 이렇게 눈 동자가 다 보이지 않았어요. 이 검은 동자가. 저한테는 그 10년 넘은 세월이 정말 지옥 같았으니까. 눈 조직 손상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는 성형 부작용으로 1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재수술을 받아야 했던 암흑 같은 시간. 죽음 같은 10년 공백기를 보내는 동안 차가운 주변의 시선도 힘들었지만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이 아니라 연기를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었다. 정말 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갈 게 없어. 이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그걸 누가 알아. 얼마나 내가 많이 울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나도 연기하고 싶어. 그 열정은 너무너무 남아있어. 아,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걸 누가 알아. 최정상에서의 추락이기에 고통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그녀. 그러나 그동안의 눈물과 아픔은 10년 세월에 흘려보내고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기 위한 그녀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른 새벽 서울의 한 농수산물 시장에서 만난 그녀는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대인 기피증을 앓았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는데. 사람이 지루할 수 뭐예요. 이럴 때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고 사실 가격이 되게 비싼데 여기는 어떤가 하고 시세 좀 알아볼게 해서. 요즘 그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김치. 네, 아직 결혼 전인 그녀지만 살림 좀 한다고 명함 내미는 주부 부담 못지않은 눈썰미와 꼼꼼함이 느껴진다.
5천. 네, 지금 너무 바빠. 시간이 부족해.